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는데요.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월세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시켜주는 그 기간을 1년 더 연장시키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우리가 주택임대차 신고제라고 하는데요. 이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전월세 신고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미 시행이 되고 있죠.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계도 기간도 그러니까 과태료를 유예시켜주는 그 계도 기간도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줬던 거죠. 그래서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2022년 5월 31일 날 그 계도 기간이 끝나는데 이 계도 기간을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1년을 더 연장시켜주겠다라고 기사가 나온 겁니다. 아마 어느 언론사의 단독 기사로 나왔던데요. 그 기사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가 이 전월세 신고제 목적이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임차인을 보호하고 부동산 정보 투명화에 있기 때문에 굳이 올해 5월 31일 날 끝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나서 작년 7월쯤 제가 국토부 관계자와 인터뷰할 때 그 사무관님이 그러셨거든요. 계도 기간을 1년간 주고 있지만 계도 기간 자체를 조금 더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계획대로 조금 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날짜가 지금 5월 23일이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국토부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사만 보셨다면 기사만 보시고 아 그러면 정말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더 연장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아직 공식 발표는 없으니까 실제로 1년 더 연장될지 아니면 조금 수정이 돼서 조금 더 짧은 시간을 줄지 아니면 이대로 올해 5월 31일 날 계도 기간이 끝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제가 국토부 사무관님과 인터뷰할 때 계도 기간이 끝나고 나서 만약 자진신고한다면 그때는 과태료를 감면시켜주는 이 방안도 찾아보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도 기간이 올해 5월 31일 날 끝나든 아니면 조금 더 연장되고 나서 끝나든 계도 기간 이후에 과태료 부과 부분은 아마 큰 부담은 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시켜줬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또 한 가지는 전월세 신고제를 고집하는 진짜 목적. 이 목적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알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됐을 때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과태료 부과를 1년 동안 유예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전세월세 신고 그 의무 자체를 1년 동안 유예시켜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 확실하게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된 건 아니니까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지금의 계도 기간 올해 5월 31일 날 끝나는 그 계도 기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신고 대상 지역과 신고 대상 금액이 충족해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올해 6월 1일이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세 월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올해 5월 31일까지는 전세 월세 신고를 해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계도 기간을 1년 줬으니까 그러면 올해 5월 31일까지는 전세 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올해 6월 1일부터 그때부터 전세 월세 신고를 잘하면 문제가 없겠지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이 돼서 올해 5월 31일 날 계도 기간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이 연장됐다면 이때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2021년 6월 1일부터 내년 2023년 5월 31일까지 그 기간 사이에 전세 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지 않았다면 내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계도 기간 1년 연장을 잘못 이해하셔서 내년까지 연장됐으니까 내년 5월 31일까지는 전세 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 내년 6월 1일부터 그때부터 전세 월세 신고를 잘하면 될 거야 라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이 전세 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넘을 때 신고 대상 지역에서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이 계도 기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를 고집하는 진짜 목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있는 목적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수 확보겠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시키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싶다는 거예요. 이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취합한 데이터를 가지고 소득세를 과세시킬 텐데 물론 정부에서는 작년에 전월세 신고제를 시작할 당시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절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진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건 믿을 수가 없죠. 과연 그 좋은 자료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지하에 자원이 없어서 국가 재정을 세금 아니면 충당할 길이 거의 없다시피 한 나라에서 과연 이 좋은 데이터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택에서 일정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월세가 됐든 아니면 주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임대보증금까지 왜냐하면 간주임대료가 있으니까 이렇게 일정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과거에는 그 소득을 잘 숨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기기는 힘들다.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된다. 그래서 세금을 피할 수가 없다 라는 것 인지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이렇게 주택에서 일정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부담하게 될 소득세 그리고 그 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까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득세가 부담이 되고 그 소득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까지 부담돼서 헉 하지 않으시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이건 일반인 분들보다는 저와 같은 공인중개사 분들이 조금 새겨드렸으면 좋을 내용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위한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 전월세 신고를 고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죠. 하지만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임대차 3법은 현 정부가 아닌 전 정부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현 정부가 많이 비판하고 있죠. 하지만 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뭐 없어지거나 수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대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니까. 이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으면 이 부동산에서 디지털 플랫폼은 원스톱 서비스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어떤 서류 떼려면 여러 사이트를 방문해야 돼요. 등기부 등본이 됐든 건축물 대장이 됐든 여러 사이트를 가야 되고, 실제로 거래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뭐 세금 내로 주택가 가야 되고 또 등기소 가서 등기 접수해야 되고 여러 군데를 방문해야 되잖아요.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이걸 그냥 인증 한 번만 하면 원스톱으로 다 해결해 주자, 이게 이제 디지털 플랫폼인데, 이게 되려면 네이버나 직방 다방 같은 이런 프롭테크 업계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좀 공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마 공유한다고 하니까 원스톱 서비스가 나오는 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공인중개사, 저와 같은 공인중개사가 설 자리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뭐 네이버나 직방 다방 같은 이런 프롭테크 업계가 더 많이 성장을 하겠죠. 물론 뭐 지난 5월 17일인가요?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또 자리 마련해가지고 부동산 서비스 협의체인가요?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이런 프롭테크 업계가 성장하더라도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시작이 되더라도 우리 공인중개사가 같이 상승할 수 있도록 어떤 뭐 준비하겠다라는 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공인중개사는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분들도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또 어느 날 갑자기 이 직업이 사라지는 직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분명 이런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고집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데이터가 없다면 그 서비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매매 거래에 있어서는 이미 실거래 신고하고 있으니까 데이터가 있지만, 이 전세 월세는 그동안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전세 월세 신고제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원스톱 서비스, 이게 또 이런 네이버나 직방 다방 이런 곳에서 이루어져 버리면 공인중개사분들은 정말 살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것 한번 참고 차원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와 같은 공인중개사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죠. 저도 이제 가끔 또 영업 차원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이런 부동산에 잠깐 이렇게 들를 때가 있는데, 다들 저를 알아보지 못하세요. 저를 알아보신 분들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물론 제가 아직까지 구독자가 뭐 100만 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는 건 아닌 건 맞지만, 그래도 한 분 정도는 잘 알아볼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마 그냥 일반인 분들이 제 채널을 많이 봐주시고 공인중개사 분들은 극히 일부만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 전월세 신고제가 주택에서 월세가 됐든 아니면 전세가 됐든, 물론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간주임대로 대상이 되는, 자, 이런 분들은 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분명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플랫폼,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전월세 신고제가 부동산 시장을 좀 많이 바꿀 것이다 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